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이윤행 한평군 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짝 늦은 감이 있지만 취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난 6월 13일 우리 한평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기적 뒤에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국민들이 기대해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평군도 인구 유출이 빼놓을 수 없는 현안 중 하나인데요. 이 한평군 현실에 맞는 대응 방안 어떻게 실현해 나가실 겁니까? 네. 인구가 유출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한평을 떠나고 일자리가 없어서 한평을 떠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교육 전문가인 전라남도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과 상의를 해서 영재교육원, 그다음에 외국어 체험타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말 명품 교육으로 만든 다음에 한평에서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 나는 인식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재반 사항들은 기본 조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한평의 적정 인구가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 인구인지 한평의 경제적인 일자리는 어느 정도 있는지 농민이 차지하는 일자리는 어느 정도인지 기본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 조사를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고령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긴 하지만 한평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0%를 웃도는 초고령 사회인데요. 노인 문제에 대한 이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 네. 오늘의 한평을 있게 하신 지역의 어르신들, 그 피땀 흘려 한평을 만들어 놓으신 어르신들이 소홀히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평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런 공기관을 통해서 어르신들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그리고 건강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개발해서 네. 어른들에게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또 우리 주민복지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가장 애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 후에 어르신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노인 일자리 관련 대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 네. 일자리라고 해서 노인들이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정말 그 나이에 맞게 또 위치에 맞게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영세화한 이 지역 경제 구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실 겁니까? 네. 우리 한평에는 빅그린 산단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임 군수님께서 해놓으신 동안평 산단이 있습니다. 그러한 산업단지들을 하루빨리 준공을 하고 준공되어 있는 것은 입주를 빨리 마무리를 해서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한평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것도 인구 유입의 하나의 방법도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평의 관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광 자원으로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이 유명한데요. 한편에서는 아직까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사계절 찾아오는 한평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봄철에 나비축제, 가을철에 국향대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 한평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하지만 이 축제는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는 축제로 네. 우리 지역에 큰 소득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체험형 축제, 머무르는 축제,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쓰고 가는 축제가 되어야 네.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투자는 적게 하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기억에 남고 또 지역의 음식도 맛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체류형 축제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체류형 축제가 되려면 이렇게 숙박업소 같은 부분도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대안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네. 가장 고민스러운 게 지금 그 숙박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대형 호텔이라든가 유수호텔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지역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네.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네. 이걸 빨리 영광 칠산대교에서 저희 한평 돌머리 해변까지 해안도로를 준공 후에 네. 그쪽을 이를테면 콘도든지 네. 이러한 숙박시설을 자생하게 만들어서 이런 관광객들을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평 국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이 지역 농업의 소득을 높이는 것도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농가 소득 증진과 농업 발전에 대한 보관도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어렸을 때가 20마지기, 30마지기 농사를 지으면 분농이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200마지기, 300마지기를 지어도 분농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에 농업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맞춰서 이제 농업 정책도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드론이라든지 무인 헬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농약 방제도 지원을 해야 되고요. 이제는 전부 스마트 시대가 됐습니다. 농업도 스마트를 접목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농업부서에서 농업정책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접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교육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긴 했었는데요. 청소년과 또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이 안정적인 교육 정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군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가장 저희들한테 시급한 것이 이제 교육이 유아교육부터 네. 우선 저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건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지역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우선 어린이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어린이집도 저희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날로 어린이집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광주와 저희와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잘 활성화한다면 광주의 그 어린이집 포화 상태를 네. 저희 지역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어린이집도 공공화시키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서 네. 안정화된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고 정말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준다면 네. 광주에서도 우리 한평으로 어린이집을 올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다음 초등, 중등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영재교육원, 그다음에 외국어타운 조성을 네. 우리 교육청과 상의해서 하루빨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자리를 잡으면 한평에 가면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한평으로 되돌아오는 인구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이 한평 국민분들께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선거 때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거 또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했던 것이 화합입니다. 화합을 하지 않고는 한평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설령 한평이 조금 더 살기 좋다 하더라도 화합하지 않고 서로 다투고 질시하고 이랬을 때는 한평에 누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년 뒤에는 한평이 네 편 내 편이 없는 정말로 하나 되는 한평,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한평, 바로 이것을 국민들이 저에게 주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4년 뒤에 우리 한평 군수 정말로 잘 뽑았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도록 화합하는 한평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부터서 앞장서서 네. 선거로 인한 갈등을 빨리 치유하고 우리 한평이 화합해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한평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행 한평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